집 앞에 나와보니까 아침 식사 파는 곳, 맛있어 보이는 곳이 엄청 많아서 그냥 거기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검색해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거기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두가 지하철이 베이징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용하기도 편하게 돼 있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젠빙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이 9시 40분인데 10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20분 동안 주변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정말 활기차고 맛있어 보이는 길거리 음식도 되게 많습니다. 아, 다시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하루 더 머무르려고 호스트한테 하루 더 지낼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예배 끝나고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밤 늦게까지 좀 밤을 좀 즐기고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집에 가게 되네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잠깐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까지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비는 한 3,0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베이징은 택시도 잡기 어려웠는데 여기는 택시도 잡기 쉽고 또 친절하고 진짜 좋네요. 집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푹 자지는 못했는데 여기 청두를 좀 더 빨리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푹 자지를 못했는데 그냥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 5시나 6시쯤에 지금이 한 3시 가까워졌는데 5시나 6시쯤에 호스트 쪼우진이 자기 여자친구랑 자기랑 저랑 같이 사천 음식 맛있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맛있어 보이는 게 어딜 가든지 너무 많은데 청두에는 이따가 그 호스트 쪼우찐이 사천 음식 사주기 이렇게 맛있는 데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참고 있습니다. 일단 안 먹고 있어요.
아이템이 어디 앉았다. 여기도 베이징의 안거루시장처럼 우리나라 삼청동 느낌이 좀 나는데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청소하는 곳이 많길래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 10,000원에 한 12분 정도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귀를 파주는데 뭐 시원합니다. 근데 막 10,000원 내고 할 정도로 엄청 시원한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약속한 곳에 택시 타고 시간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호스트 쪼우찐과 연락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빵빵하면 가게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어컨 시원한 바람으로 여기도 지금 시원합니다. 바깥인데도. 여기 밤 조명이 너무 예쁘고 너무 화려합니다. 피곤해서 오늘 일찍 잘라야 했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거리가 너무 예쁩니다.